자, 여러분, 한국사 방송국, 자, 이번에, 자, 11번째 인물은 바로 연산군이 되겠습니다. 조선폭군의 대명사, 연산군. 자,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 여러분, 연산군은요, 성종의 아들이죠. 자, 그런데 사실 뭡니까? 이 어린 시절은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왜? 엄마가 일찍 죽었죠. 사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종의 어떤 가족사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성종의 어머니는 인수대비고요. 그다음 이제 원래 성종의 부인은 당시 권력자였던 한 명의 딸이었지만 후사가 없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후궁 중에서 한 명이 중전으로 간택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연산군의 어머니 윤비였습니다. 근데 이 윤비는 시어머니였던 인수대비와 갈등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투기, 질투가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실 덕이 없다고 해서 왕비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에서 사약을 받고 이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게 연산군이 아주 어렸을 때 일입니다. 사실 성종은 나중에 이제 중종의 엄마인 정현왕후와 또 세장가를 가서 연산군은 어린 시절에 이 정현왕후 품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연산군은요, 그 뒤로, 자, 7살에 세자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년 동안의 세자 수업을 거쳐서, 19살에 조선의 10대 군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연산군 즉위 시절에, 우리가 이제 사화가 두번 있죠. 여러분, 사화가 무슨 말일까요? 사림들이 화를 입었다. 이런 뜻이죠. 연산군의 아버지 성종연간이 되면, 지방에서 사림들이 중앙정치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이 사림들이 당시 뭡니까? 기득권 세력인 홍구파의 어떤 탄압을 받아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이걸 우리가 역사는 사화라고 합니다. 이 연산군 때 있었던 사화가 바로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와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가 있습니다. 먼저 소임하고 이제 이 무오사화에 대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무오사화는요. 사림의 사실 대부격이죠. 김종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종직이라고 하는 선비가 쓴 조의제문. 이 사실 조의제문은요, 저 중국의 고사를 인용해서 연산군의 증조할아버지인 세조 수양대군의 왕위찬탈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조의제문을 김종직의 제자였던 김일손이 다 사림이겠죠. 사관으로 있을 적에 이걸 뭡니까? 사초에 실어서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려고 했던 거죠. 이걸 이제 훈구파가 연산군한테 꼬나바치면서 이게 뭡니까? 정치적 문제로 비하를 합니다. 당시 이제 연산군은 이번 기회에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조의제문을 문제 삼아서 이미 김종직은 죽었지만 죽은 김종직의 관을 파헤쳐서 시체를 참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부관참시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일손이나 많은 사림들이 이때 화를 입었습니다. 이게 최초의 사화인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는요. 자, 이건 연산군 폭정의 하이라이트 절정입니다. 연산군 생모였던 폐비운 씨 일에 관련된 기록을 들춰내서 이때 뭡니까? 많은 이제 신하들이 화를 입었죠. 사실 이건 뭡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사림들이 이때 화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이것도 사화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연산군이 쫓겨나기 바로 한몇년 동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흥청망청할 때그 흥청이죠. 연산군이 뽑아 올린 전국에 자, 이름난 기생들입니다. 무려 1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하죠. 이런 기생들을 매일같이 불러서 이제 파티를 열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재정 낭비가 연산군의 사치향락 생활로 얼마나 재정 낭비가 심했겠습니까? 그다음에 언론을 극도로 탄압을 하고 자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자 이러면 반정 일종의 쿠데타죠. 반정을 일으켜서 연산군을 왕위에서 쫓아내게 됩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던 진성대군이 조선의 11대 군주가 되는데 이 사람이 중종이에요. 왕위에서 쫓겨난 연산군은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이듬해 화병으로 죽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조선 폭군의 대명사 연산군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